몬스터에서 개발자 릴레이션스 일을 맡고 있는 박주영 매니저입니다. SK 플래닛으로 계속 소개가 될 때마다 되게 정갑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는 요 앞에 있는 SK 플래닛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네이버와의 조인트 벤처인 원스토어로 분사돼서 거기에서 개발자 센터를 통합하고 데이터 만지는 일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을 만나서 뭔가 좀 개발자 센터에 좀 더 좋은 기능을 넣는 기능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혹시 연락 주실 분 있으시면 원스토어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6월 1일부터 네이버 앱스토어랑 통합돼가지고 새로운 원스토어로 거듭날 거예요. 작년에 뮤 오리진이 저희가 통합될 때 그 바론 버프를 먹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에 또 6월 1일에 누군가 또 어떤 오용 버프를 먹을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좀 주목하고 계시면은 좀 좋은 소식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총 두 가지 꼭지를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왜 하필 이론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론에 해당하는 세세한 항목들을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뭐 용어들이 뜻이나 의미가 좀 되게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또 101이라고 뭐 ABC를 한번 나눠보면은요. 뭐 대충 뭐 대부분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한 A 정도로 본다면 반 정도 아시는 분들이 아마 B 그리고 몇 개는 들어봤는데 뭐 뭔진 잘 모르겠고 들어는 봤다 정도가 대부분의 분들인 C에 해당할 겁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근데 좀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스터디도 해보니까 묘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A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약을 파시는 강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컨설턴트 분들이나 보통 이제 이론도 빠삭한 데다가 원래 그 일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실무도 빠방하세요. 거의 넘사벽이라고 보면은 B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그분들이 파시는 약을 먹고 약간 취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실 A반 수업이 굉장히 비싸요. 수십에서 수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듣고 와가지고 아 이런 걸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에서 그 B반의 설명을 듣고 실제 이제 태깅을 하던가 코딩을 하던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C반에 해당하는데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누구도 A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일을 시작을 해요. B반 분들이 인터넷 강의든 어디 강의든 듣고 오셔가지고 보통 실무나 테크닉 위주로 듣고 오신 다음에 약에 취하세요. 아 이런 걸 해야 돼 하고 뭔가 없던 걸 새로 만드세요. 새로운 문서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 이벤트 태깅 하신 분들에게 와요.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은 문서를 받아 듣고 그 문서를 해석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이제 아 이게 뭐 하는 것일까 이거 구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레퍼런스 사이트 같은 게 나와요. 레퍼런스 사이트를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부분은 한 요 흑형형이 이렇게 표정을 짓고 마무리가 돼요. 상당수가 이런 거예요. 사실 대기업이든 스타트업, SI 뭐 할 거 없이 그 양태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단계까지 오면은 우리가 이미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의미가 없어져요. 레퍼런스 보면서 적용해보고 버그가 없기만을 바라는 거 정도? 딱 그 정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점이 사실 굉장히 일이 수동적이 되게 돼요. 뭐 일을 뭐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위에서는 뭐 이렇다 하더라 요즘 뭐 이런 게 중요하다 하더라 우리도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밑에서는 주는 대로 넣어서 돌아가네 됐네 뭐 하고 사실 일이 굉장히 귀찮다고 느끼는 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트렌드에 쫓아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만들어낸 거를 반영하고 버그가 없어 됐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올리브로 사러 온 남자고요. People who bought olives also bought Chardonnay. 그랬더니 뭔가를 열심히 추천을 해요. 78% of people who viewed Chardonnay. 78% people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데이터를 막 드리대요. Well, I'm just wanting to get some olives. So. Why not buy all three? Oh, yeah. Because I don't really need them. It'll give you a total saving of 7 pence.
I think I'll still pass, actually. Just some wine, then. No, sorry. Oh, you didn't know. Excuse me. Excuse me, I'm not buying this wine. Are you sure you want to remove that item from your basket? Yes. 그렇대요. Why not try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건 안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Something totally random that I've never shown any interest in. Wilson Cape Memorial mug? Yeah, okay, I'll take the mug. 좋아하죠. Obviously I'm joking, aren't I? Google Analytics in Life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사실 실제로 마트에서 저렇게 하면 망하죠. 망하는데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올리브를 사러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오퍼링과 추천이 들어가는데 요거 만드는 게 진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샜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스킬로 좋은 오퍼링 도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상에처럼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월급 도둑질을 할 수 있으려면은 A반, B반, C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고 엄선된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엄선한 세 가지 모델은 뭐 경영학이 너무 기초적인 거는 빼고요. 그냥 바로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만한 최신 이론을 위주로 세 가지를 선정을 해왔는데요. 각각 모먼트 오브 트루스, CDJ,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요. 각각 시간, 사람, 그리고 사업의 관점에서 게임 마케팅 분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최대한 쉽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거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투우에서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숫소와 투우사가 싸우다가 마지막에 칼을 꼽아가지고 숫소의 심장을 숫소의 숨을 멎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투우사가 실수를 해서 제대로 숨통을 못 끊으면 투우사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걸 아무리 여러 번 설명을 해봐야 우리가 투우를 모르잖아요. 게임에서 가렌이 궁극기를 쓰는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때려 맞췄는데 마지막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딱 요 정도인데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고객의 그 뭔가 뽐뿌가 오는 그 마음에 궁극기를 날리는 그 킬각 그 타이밍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처음에 요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요런 타이밍에 대해서 이론을 썰을 풀었던 게 PNG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트 가면 안 파는 게 없다는 그 PNG가 처음으로 이 모델을 200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PNG가 처음에 발표했던 이 모델에 따르면 첫 번째는 TV 광고 같은 거 보고 제품을 연상하는 단계, 처음 가게에 가서 제품을 맞닥뜨리는 그 단계, 그리고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 만족스러워가지고 바이럴을 하고 재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단계로 해서 총 3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퍼스트 모멘트 오브 트루스, 세컨드 모멘트 오브 트루스, 스티뮬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2007년부터 열렸고요. 이제는 완연한 모바일 시대니까 구글이 뭔가 여기다 새로운 걸 덧붙입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타이밍에 구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대요. 그리고 뭐 이건 소스에 대한 얘기긴 한데 구글이 뭐 하면 열심히 했겠죠.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용자의 인뎁스 인터뷰도 해봤고 어마어마한 데이터 분석도 동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처음 가게나 어디 상점에서 물건을 보기도 전에 사용자들은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더라. 그거를 제로 모멘트 오브 트루스 혹은 GMAT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GMAT 단계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84% 정도의 사용자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뭐 가게 가지 않더라도 우린 언제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든 게임이든 뭐 게임에 혹은 레벨 밸런스든 얼마나 창렬한지든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얻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매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구매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걸 구글이 밝혀냈고요. 사실 이게 그랬는데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잘 맞는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 마케팅을 생각했을 때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검색어나 카페에다가 열심히 글을 올리고 운영을 하는 행위도 전부 다 마케팅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요. 뭐 마켓에 출시해서 랭킹에서 부스팅이 된다던가 아니면 상점을 게임상에 상점을 눌러서 인앱 상품을 본다던가 이런 거 역시 모두 마케팅의 한 축인 거죠. 이거를 사실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 친구들에게 한번 쭉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줬는데 TV 광고는 롤로 치면은 라인전에서 CX 파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이제 성장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단계고 나머지 세 번은 언젠가 한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게임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유리하게 한타를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밝혀주는 것으로 바로 지피지기의 방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 건데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모델이 제가 CDJ라는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CDJ라는 모델은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고객이 구매 의사결정을 시작하는 것부터 실제로 구매하고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것까지 얘기할 때 선형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분석을 해보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순환 관계로 연결이 되는 단계인 거다. 고객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매 의사결정이 생겼고 끝나가지고 구매 끝. 좋아. 뭐 좋아. 싫어. 그래서 오케이. 노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형으로 자신의 구매 구매 의사결정부터 정보 탐색 그리고 실제 구매한 다음에 그 경험까지 반복되는 이런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런 모델을 통해서 그 단계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게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질문을 해보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뽐뿌가 오는 단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갤럭시 S7 엣지를 처음 샀으니까 내가 쓰던 옛날 폰보다 훨씬 좋은 빠방한 3D 그래픽 게임을 할 것이야 라고 하면 뽐뿌가 왔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냐? 만약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그 게임을 바로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이제 광고에서 봤던 게 다 광고나 이런 TV 광고나 이런 게 떠오른 게 없으니까 검색을 시작하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실제로 게임을 다운받아서 튜토리얼을 해보는 것도 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과금 유저로 들어가면서 이 게임의 고객이 됐고 그 게임이 만약 인앱 상점이 있다면은 이제 드디어 무료와 유료의 벽을 넘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상점 버튼을 딱 누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이 단계가 요 단계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게임에서 구매 결제를 했더니 내 캐릭터도 좀 세지는 것 같고 이 게임을 계속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이 만족스러우면은 그 다음번에 뭔가 3D 게임에서 뭔가 강렬한 액션을 느끼고 싶으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게임 내에서 계속 반복 구매를 하면서 남는 거죠. 로열티 루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진성 유저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루프를 돌리는 사용자들을 만드는 골목마다 우리가 봐야 될 정보들이나 마케팅적으로 분석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들 이런 고객들의 양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애널리틱스 툴들이 대부분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각 상황마다 고객들의 길목길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예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애널리틱스 툴을 사용하고요. 이것도 뭐 대충 롤에 얘기를 하면 와딩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들이 가는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애널리틱스 툴을 사용해서 와딩을 통해서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라던가 움직이는 양태를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하다 보니 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와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글 애널리틱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다양한 A/B 테스트 툴도 사용을 했지만 비싼 툴도 있고 싼 툴도 있고 요소마다 필요한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건지 뭐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와딩을 통해 가지고 나의 상대방들이 어떤 식으로 협곡을 활개치고 당기는지를 알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에 성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주관에 따라서 스타일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일관성을 위해서 똑같이 예를 들으면은 얼마 전에 LCK 결승에서 LCK 결승 같은 경우에 프로게이머들이 뭐 여신의 눈물을 사용했다. 그럼 나도 내가 게임을 할 때 여신의 눈물을 사용해야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모두 다 게임을 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욕만 먹고 끝나죠. 부모님을 못 지켜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게임의 상황, 게임을 한, 하물며 게임 한 판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이템 빌드를 가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스킬셋을 찍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게임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게임의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공략이나 이런 게 있고 다만 그건 참고서인 거죠. 인벤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할 때여서 무조건 승리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공략이 다행히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공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품이라는 건 분명히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수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에 각각에 해당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표들을 묶는 키워드를 보면은 첫 번째로 제품이 처음 출시하고 소규모 단계에서는 신규입인 액퀴지션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유저층이 생기고 진성 유저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고객들의 리텐션을 시킬 수 있는 행동 패턴 분석 쪽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완성형 단계고 사실상 정착 단계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 마케팅의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베나시 옹이라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 웨스트 웹 애널리틱스라는 웹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뽑아주신 건데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을 했을 때 애널리틱스 툴의 우선순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 보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작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선 유입이 중요하니까 고객의 뽐뿌에 해당하는 클릭스트림 애널리틱스를 많이 보는 게 맞고요. 큰 기업일수록 고객들의 유지 운영에 좀 더 애널리틱스 툴을 강조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드린 거는 무엇보다 이게 기초라는 거고 이번 발표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가 어떤 우리 목표를 달리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우리는 어떤 걸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빅피처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각각 시간의 관점에서 그리고 나를 아는 관점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관점에서 이 모델을 엄선해서 뽑아왔고요. 조금 더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걸 많이 참고한 코세라.com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를 코세라.com에서 마케팅 애널리틱스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더 많은 자료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